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747명입니다. 전날 2,459명보다 3,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평이 967명, 계양이 539명 발생했습니다.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0.2%,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일 0시 기준 3만 9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날보다 17,091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천에서 621명, 김포에서 1,047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0.5%,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7.2%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주차장 부족과 전기차 수요 등 아파트별 사정이 달라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구역입니다. 플러그인 승용차 한 대가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충전구역은 비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10면의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고 14대의 전기차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이 끝난 차들은 다른 전기차 충전을 위해 내연기관 주차 자리를 함께 사용합니다. 내연기관 차들은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주차장에 하루 중 대부분 비어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늘어나니 주민들의 주차장 불만 여론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구역을 확대하는 정책도 반갑지 않습니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조사한 100세대 이상 인천 아파트 전기차 의무 설치 충족 비율입니다. 인천 동구와 연수구, 남동구와 서구가 10% 아래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인천 평균도 8.4%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2025년까지 총 주차면의 5%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이전 지은 아파트는 총 주차면의 2%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2,200여 세대가 살고 세대당 주차면 수가 1.2대인 기축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52개까지 만들어야 하는 셈입니다. 주민들에게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가 급하지 않은 이유는 주차장 부족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출고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51대 채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전기세 환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좀 발굴하고. 주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유지관리 걱정입니다. 전문 기술자들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이걸 수선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게 만약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금 설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수술을 해주실 것이냐.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법정 시한은 2025년까지입니다. 주차장 부족과 전기차 수요, 충전시설 관리 걱정 등 상황은 주민들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앞서 일반 차량과의 주차 공간 문제나 유지 보수와 관련한 주민들의 고민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실제로 새로 설치된 충전시설 중에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장난 지 한 달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운영업체가 수리할 의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허술한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충전소의 위치나 충전 진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 불가로 표시되는 충전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전기차 충전소 역시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기계 결함으로 기름을 넣지 못하는 건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의 결함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 업체가 사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전소 이용 시 불편 요소 1위는 잦은 충전기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한 결제 오류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불편 요소의 40%가 충전기 결함인 겁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충전시설 정책 역시 충전기 보급 확대에 이어 시설 관리 개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저 운동장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는 거의가 3대 이상은 고장이 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도 그냥 나몰라라는 식이죠. 뭐 그러니까 충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제도 때문입니다. 민간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격 여부만 확인할 뿐 설치되는 충전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충전기 한 대당 4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업체들이 저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덩달아 고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시설 사후 관리 의무가 없어 값싼 저품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으로 수익을 남기고 충전소를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자체는 예산 딱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충전기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충전 사업자한테 주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들이 제일 고장 났을 때 그 고치는 속도가 제일 늦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4,100여 기로 여기서 발생한 고장 사고는 3,200건이 넘습니다. 매년 충전기 한 기당 한 번 정도는 고장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비용 문제로 업체들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장난 충전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이곳 충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고장 시점부터 약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며 이제 국내 자동차 100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덩달아 충전기 보급 역시 빠르게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상황. 늘어나는 공급에 걸맞는 인프라 관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상인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동진 부평문화일거리 상인회 회장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평문화일거리 상인회장 윤동진입니다. 예,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크게 논란이 됐다가 철회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그 국민 제안으로 해갖고 10개 중 40만 건으로 해갖고 1위가 됐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대형마트들은 뭐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온라인 샵 같은 거를 병행하면서 뭐 마트들의 손실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이런 지금 제안이 다 들어왔는지 또 이 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반복적으로 막 한 분이 여러 번의 투표를 해갖고 이 많은 건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을 해제하게 되면 골목 상권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 휴일제의 그 쉬는 날의 그 매출 비교가 지금 그 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보통 20, 30%는 기본적으로 납니다. 이런 문제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대형마트 규제가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된다는 거. 지금 현재 다들 익숙해져 있잖아요, 현재요? 익숙해져 있는데 왜 이 대형마트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직원들도 지금 뭐 데모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어떠한 그 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규제가 다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전통시장으로서는 이 매출 감소가 굉장한 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골목 상권 살리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도 지금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지원들을 많이 지금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공약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윤동진 회장이었습니다. 9대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째입니다. 의원 27명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장단 구성을 비롯해 첫 임시회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전반기 시의회 의장에는 3선의 최성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최성훈 신임의장, 헬로TV 뉴스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향한 중요한 변화의 길목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어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의정활동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부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습니다. 제 부대 전반기 부천시의회는 경청과 소통을 무기로 강건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의정 목표를 시민 중심 열린 의회, 현장 중심 생활 의회, 정책 중심 책임 의회로 정했습니다. 특히 미래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만들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주차난, 인도의 보행 장애물, 편의 시설 부족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노후된 중동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9대의회는 초선 의원이 절반 이상입니다. 연령대도 낮아졌습니다. 9대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가 실질적인 연구를 펼치고 부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선후배 의원 간 토론의 장이나 만남의 길을 수시로 마련하여 풍부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행기관이 독단적인 행정을 맡고 심히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전제장치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의장으로서 여야 의원들 간 협의를 이끌어내 집행기관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본회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됩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책임있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관심과 의견은 부천시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구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으로 시민이 바라는 참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TV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